129쪽이죠. 서산 채시왈 복희 파흑에는 시수지 자연이요. 문왕 파흑에는 내시 현지여 융인이라. 호귀선천은 내모사천지소이연하님 순호천리자야오 후천은 내정돈천지소당연지리하니 참이인사라하님 차의 고호나 연이나 선천이 깊이 인사면 호천이 역시 천리지 자연이루되 고요 명체지용지 부동하니 이자 불가성무람 고로부자석 제출호진일장에 우이선천으로 설육자지 용량하시고 소자이 제출호진으로 위문왕 수정이라 금관 연산 수간하야 이 만물 성종 성시하님 홍고 여규차의람 서산 채시왈 복희 팔괘는 서산 채시왈 복희 팔괘는 시 수지 자연이요 문왕 팔괘는 내시 현지어 용인이라. 서산 채씨가 말하되 복희 팔괘는 즉 선천 팔괘는 수지 자연 숫자상으로 자연스러운 수를 표현한 것이고 문왕팔계는 내시 현지어 용이라. 그 용처 쓰여지는 데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혹위 선천은 혹자가 말하되 선천은 내 모사 천지 소이연하니 천지의 소이연을 그려낸 것이니 소이연이라는 것은 천지가 그렇게 생긴 이유, 근원적인 이유를 소이연이라 하거든요. 소이연을 그려냈으니 순호 천리자요. 천리 하늘 이치에 순수한 것이고 천리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라 그 얘기죠. 후천은 내 정돈 천지 소 당연지리하니 후천은 즉 문왕팔계 후천은 곧그 천지 소 당연의 이치. 여기서 소이연 세 글자하고 소당연이라는 세 글자를 꼭 아셔야 돼요. 주역에서 다 점을 치면 괘가 나오는데 그 드러난 현상 그 위치 점을 뽑은 것은 그 풀이할 때 소이연을 풀어놨어요. 그렇다.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점사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소당연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소이연을 풀어놓은 거고 그려놓은 거고 뒤에 후천은 소당연의 이치를 정돈한 것이다. 그러니 참미인사라 하니 앞에 거는 천지 소이연을 모사하다 보니까 천리의 순수함이라고 한다면 그 후천은 천지 소당연의 이치를 정돈한 것이니 참미인사라 사람의 일로서 참고를 했다라고 하니 차의 고호라 이 뜻이 참으로 좋다. 연이나 그러나 선천이 기비 인사며
그렇다고 해서 선천이 어찌 인사가 아니겠으며, 후천이 역시 천리지 자연이로되 후천도 또한 인사를 주축을 했다고 하지만 후천도 역시 천리의 자연의 이치였다. 고유 명체 치용지 부동하니, 이 고자는 돌아보건대 명체 치용 그 본체를 밝히고, 치용 용도 체와 용을 가지고 말할 때 체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를 밝히고 용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같지 않으니 이자 불가 상무라. 이 두 가지가 즉 선천과 후천이 가히 서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고로 부자석 제추루진 일장에 저 뒤에 설계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공자님이에요. 공자께서 제출호진 그 상제가 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일장, 그 한 장에 한 장을 해석하시매 우이 선천으로 설 육자지 용냐 하시고, 또 선천으로서 육자 이 여섯 자식의 여섯 자라는 것은 이 건곤을 제외한 나머지 그렇게 들 수 있죠. 그 여섯 개의 괴 씀씀이를 설명하셨고, 소자는 즉 소광절이죠. 소자는 제출호진으로서 위문왕 소정이라. 그 말 자체가 문왕이 정리한 바가 된다라고 여겼다 이라죠. 금관연산수간하여 이제 연산역이 있거든요. 기장역, 주역, 연산역, 역은 역의 종류 이름이에요. 지금 연산역을 보면 거기 연산역에 있는 제1번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역은 건괘가 첫 번째인데, 연산역에는 간괘를 머리로 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만물 성시하니, 그래서 간괘를 머리로 두면서 간에다가 나무 목자를 붙이면 뿌리 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만물 모든 물체의 성종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 성시성종을 성시성종이라고 여겼으니 공고역 유차이라. 아마도 옛날에도 이것이 있었나 보다. 이 주역보다 주역하고 거의 주역, 귀장역, 연산역 이렇게 시대가 비슷한데, 그때에도 벌써 간괘를 머리로 뒀던 연산역을 보면 거기 이게 이 뒤에 문왕이 정했다라고 한 소자의 그 말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소자가 제출호진 그 장으로 문왕이 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연산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간괘가 머리로 오면서 성시성종의 이치를 담았다라고 한 걸 보면 옛날부터 그 말이 있었던 것이지 문왕 때에 와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